네,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뭐 가장 그 핫한 이슈가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치료제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물론 이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해외에서 이미 개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백신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8개 기업 정도가 그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빠르게 행보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지난 10월 달에 지난 8월 달이었죠. 그 이제 임상 3상을 승인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그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기 위한 IND 신청하고 승인을 대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뭐 동유럽 뭐 기타 등등 국가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좀어 제일 빨리 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이제 3상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WHO의 이제 PQ 아니 긴급 승인 뭐 다른 모더나나 화이자도 이제 아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그러한 전철을 밟았는데 국제 공인된 WHO의 공인된 긴급 승인을 받으면 이제 코백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뢰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행보를 가질지 이렇게 지켜볼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이제는 이제 뭐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초기 접종한 그런 노인층 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스트샷 그래서 이미 이제 화이자가 이제 승인됐고 모더나 뭐 얀센까지 지금 현재 FDA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의 틀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이 조금 연관돼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약 강국은 아니지만은 베트남에서 또 이렇게 또 나노테크 관련된 이제 백신을 또 국가 측면에서 지원 체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국내 HLB가 같이 이제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어쨌든 백신이라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베트남 사례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도 이제 그한 4, 4분기 그새 11월 달이 될지 12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긴급 승인이 되면 그어 베트남 백신도 마찬가지로 WHO PQ를 긴급 승인이죠. 긴급 승인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들이 이제 백신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백신에 대한 지원책 국가 그 기업들의 그런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발빠르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외에도 이 백신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8개 기업이고요. 뭐,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진이라고 이제 mRNA를 또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자체 개발이죠. 그리고 또 이게 큘라티스라고 이제 바이오벤처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라이센싱 등 통해서 또 임상 단계 mRNA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제넥신, 유바이올로직스, 유바이올로직스는 이제 바이오벡터,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백질 기반의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데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 노바백스라고 단백질 기반의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검증된 그러한 플랫폼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단백질 기반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기업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이노웬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어떤 그 백신에 대한 단백질 기반에 대한 네. 백신에 대한 그런 검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제일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mRNA 네.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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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기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노바백스가 지금 현재 상지 뭐 WHO에 이제 긴급 승인을 했다 뭐 이런 뭐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품질에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아주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리딩한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위탁 계약 체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의 이제 우리 기업들도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단백질 기반의 백신도 가능성 여부를 조금 보면 어떨까라는 제 나름대로 네.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 백신이 허가를 받고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네, 거는 아직은 없는 않습니다. 거죠. 네, 네. 노바백스가 지금 그것이 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네. WHO 단계, 그다음에 FDA 뭐 그 단계에 아주 근접은 했지만 이게 뭐 막판에서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들을 조금 보면 우리 기업들이 개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항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단백질 기반의 백신은 아주 오랫동안 검증된 플랫폼이거든요. 네. 뭐 mRN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최초로 상업화된 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작용이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단백질 기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허가된다라면 보다 또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저 안정성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네.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 뭐 mRNA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 있나요? 아까 이제 IG나 이제 큐라티스라고 네. 이제 바이오벤처지만은 이제 라이센스인에서 네. 이제 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후발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네. 에스테팜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제 네. 그 mRNA와 같은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역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 치료제 이슈도 뭐 시장에서는 큰 이슈인데요. 최근에 네. 보면은 이제 머크,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먹는 치료제를 이게 아직 이렇게 허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허가는 안 됐습니다. 뭐 지금 긴급 승인 신청 단계입니다. 네, 신청 단계이죠. 네. 그래서 머크가 나오면서 이제 머크 그 치료제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게 뭐 게임 치료제가 될 거다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요, 네, 뭐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네, 백신 네. 개발 업체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또 뭐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이 저 주사 치료제 네, 네. 이런 쪽이 많이 빠졌고 글로벌도 보면은 뭐 파이저나 모더나나 조금씩 네. 다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그 신종플루 사태 때에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신종플루 예, 네. 타메플루라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5일 복용하면 네, 네. 됩니다. 그때 이렇게 저도 타메플루를 먹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먹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획기적으로 네. 그 어떤 신종플루를 극복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도 백신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적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치료제 그렇죠. 쉽게 할 수 네, 있는 치료제가 게 있으면 네. 사실 걸려도 좀 네. 겁이 덜 나는 거죠. 네, 중증이나 사망이 네. 그렇죠. 이르지 네. 않도록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뭐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논의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백신과 달리 치료제는 편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사망률의 제로에 가깝게 임상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선구매를 네, 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 경구제 그 MSD 뭐 머크라고도 하고 MSD인데 머크는 뭐 독일 이름 따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은 뭐 MSD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던데 그 MSD의 그런 치료제를 선점하려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뭐 이 그 이 주사제 중심의 그런 항체 치료제가 결코 뭐 효과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복용의 편리성 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런 그 신종플루 사태에 길렌 사이언스의 타미플루 로슈가 이제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을 이제 염두를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스프레이 방식이라든가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흡입형 아까 이제 뭐 셀트리온 도입형으로 이제 임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환자의 그런 편익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이제 접목이 됐을 때 그 진정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머크가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진짜 킬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70%의 이제 접종을 이제 완료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70% 정도면은 집단 면역에 들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 생활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환자 수가 결코 줄지를 않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이제 환자가 줄지 않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조적으로 이러한 치료제의 그런 어떠한 필요성 이런 게 굉장히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치료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부작용 우려도 또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인류가 이제 다른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이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뭐 이 백신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접근들 그리고 또 치료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신풍제약 뭐 이런 데도 대웅이랑 식품이죠, 주로. 이제 그, 뭐, 소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먹는 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전반적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머크가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형태에서 뭐 화이자도 뭐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 먹는 약 치료제, 저 소위 경구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뭐 우리 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또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업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빠르게 그게 집중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